안녕하세요. 매직페이커 니키입니다. 10대 마술사와 40대 마술사들의 대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대 마술사와 30대 마술사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20대 마술사 나와주세요. 여심 저격 전문 비주얼 센터 마술사 스티브, 피아노를 치듯 우아한 손놀림의 마술사 지우,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마술사 에덴. 이미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쟁쟁한 20대 마술사들이죠. 하지만 30대 마술사들 역시 굉장히 쟁쟁합니다. 30대 마술사들 나와주세요! 유튜브 25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심 전문 마술사 호그와트, 대한민국 탑클래스 10대 마술사들의 스승이자 마술샵 매니저 탈리, 대한민국 마술에 살아있는 전설 한솔이. 뛰어난 기술과 젊은 패기로 뭉친 20대 마술사와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연륜을 보여주는 30대 마술사들의 대결.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에게는 역시 지난번과 같은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매직페이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10대 마술사 대 40대 마술사와 똑같이 요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20대 마술사 대 30대 마술사 대결 룰입니다. 여심저격 마술, 클로즈업 마술, 스테이지 마술 세 종목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대결을 펼친다. 심사위원은 마술을 보는 도중 언제라도 X를 누를 수 있으며, 세 명이 모두 X를 누르면 해당 마술사는 바로 마술을 멈추고 패배가 확정된다. 마술사의 마술이 끝나면 X를 누른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남은 심사위원끼리 투표를 진행하여 투표수에 따라 해당 라운드의 승자를 정한다.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20대일지 30대일지 대결을 보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1라운드는요, 여심을 사로잡는 마술입니다. 20대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스티브라고 합니다. 사실 뭐 홀리는 건 이미 당연하고 어디까지 홀리느냐가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혹시 괜찮으시면 가까이 와줄 수 있을까요? 꽃에서 꽃이 나오네. 꽃이 나오네. 과했지만 나에게는 귀여웠다. 조금 담백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바로 시작된 스티브의 플러팅 마술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꽤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네요. 일단 재밌는 거 하기 전에 다들 옷을 각자 컨셉에 맞게 되게 예쁘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옷이 되게 독특한 옷인데 이게 특별한 재질이어서 저에게 홀린 사람들은 옷이 좀 다른 색으로 보이거나 좀 아직은 그냥 검정 티에 청자켓을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지갑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안에는 카드 4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카드에는 퀸 카드가 있죠. 4가지 모양이 있는데 지금 상상할 거예요. 손 한번 내밀어 줄래요? 이쪽 손에 빨간색 하트랑 다이아몬드, 이쪽 손에 검정색 스페이드 클럽 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손에다가 하나만 올려줄래요? 이게 뭐예요? 핫팩. 빨간색이에요? 오케이. 빨간색에 다이아몬드랑 하트가 있는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예뻐 보여요? 하트 퀸, 다이아몬드 퀸? 이거요. 다이아몬드 퀸이 더 예뻐 보여요? 오케이. 다이아몬드 퀸만 지금부터 뒤집어서 넣을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이죠? 지금부터 현실입니다. 아까 카드 4장을 준비했다고 했죠? 이렇게 지갑 속에 카드 4장이 들어있어요. 펼쳐보면 이 카드들 중에서 한 장만 앞면인데 그게 다이아몬드 퀸인 거죠. 오호.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신호를 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퀸만 이렇게 뒷면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그런데 다이아몬드 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셨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나머지 퀸들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동시에 각자 한 장씩 가져가셔서 확인해 주실래요? 제가 생각해서 제일 예쁜 퀸은 거기였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어 말보다는 약간 아... 플러팅 자체가 일단 처음이라서 생각보다 설레서. 내가 10대였다면 저도 설렜을 것 같아요. 30대에겐 어림도 없죠. 같은 플러팅이라도 나이대별로 느끼는 게 너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멋지신 거예요. 위험했어. 아, 큰일 났다. 10대 심사위원은 너무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 20대랑 30대 심사위원분들이 뭐 했다가 안 좋아했다 약간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살짝 위축됐다. 살짝 아주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마술 해볼 건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준비했어요. 보면 일반 카드가 아니거든요. 영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대로 내리는 동안 아무 데서나 멈춰 해주시면 되거든요. 멈춰! 마음에 드세요? 네. 바꿀 기회 드릴게요. 없어요. 아니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한 장씩 나눠드릴 건데 아직은 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 있는 동안 각자 확인하시고 뒤에 있는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돌게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오늘 이 마술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예언의 종이를 꺼내놓겠습니다. 각자 카드 확인하셨나요? 뒤돌아도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예언의 종이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대로 10대 심사위원이 그대로 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마술의 예언이 있는데 크게 천천히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 집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스티브입니다. 와, 오늘의 공연 계획입니다. 1번, 세 명의 아름다운 심사위원들과 함께한다. 네, 첫 번째 예언 맞았고요. 2번, 가장 예쁜 카드로 QW를 고른다. 다이아몬드 맞죠? 네. 3번, 고양이를 닮은 10대 심사위원은 캣을 고른다. 맞나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영어 단어 캣 맞나요?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성공이고요. 4번, 웃는 게 예쁜 20대 심사위원은 스마일을 고른다. 맞나요? 네, 맞아요. 오케이, 맞았고요. 마지막만 맞으면 돼요, 마지막. 5번, 하지만 누구보다 30대 심사위원은 영어 단어 그 자체. 잠깐 내려놔 볼까요? 혹시 영어 단어 뭐 고르셨어요? 벗인데요? 벗? 어이구, 벗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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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B-U-T에서 저도 와, 와. 감탄했어요. 좀 빨대 꽂아서 좀 빨아가기로 했습니다. 플러팅을 했던 말들 중에 좋았던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6번, 모두 맞았다면 박수와 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시청자 모두가 제 맛을 흘렸다면 제 옷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심사위원 시청자 모두가 제 맛을 흘렸다면 제 옷 색깔이 다르게. 아까 준비 안 했다고 하더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마술이 진행되는 동안 10대 심사위원분이 입꼬리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10대 친구는 찐으로 설렜어요. 처음 20대 분 마술사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미녀 앞에서 좀 긴장해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다들 너무 반응 잘 해주셔가지고 오글거리는 플러팅이 끝까지 나와서 이건 못 참겠다. 진심이 아닌 게 너무 느껴졌고요. 대결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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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그와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컨텐츠가 이제 길거리, 한강이나 뭐 강남, 홍대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하는 마술인데 쇼츠에서는 이제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분장을 하고 물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흔드는 게 있어요. 카드 한 장 뭐 가져가실 건데 여기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카드 뭐 제가 쭉 지나갈 테니까 아무 데서나 멈춰라고 하시면 됩니다. 멈춰. 여기요? 네네. 오케이, 여기. 네. 그대로 갑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저는 다 항상 많이 대하고 특히 거리에서 할 때는 20대 분들을 많이 대하거든요. 온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셔도 돼요. 세 분 같이 보셔도 돼요. 여기 보고 마셔볼게요. 생각해보세요. 검정색이에요. 아니, 카드 마술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카드 말로? 재미가 없어요. 카드 말로? 딴 거 해봅시다. 아니 잠깐만, 카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대박. 막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끼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나와요 또? 비둘기. 비둘기 나오고? 네. 그런 거 하면은 나오기도 해요. 와! 나오기도 해요. 어, 살아있어. 예쁘죠, 예쁘죠? 네. 잠깐, 얘 근데 이름표가 있어요. 오! 뭐야? 아, 비둘기에서 딱 보고 아, 이분 진짜다. 30대 심사위원에게 진짜라는 극찬까지 들었던 호그와트. 근데 어쩌다가 X를 받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비둘기가 나온 직후로 되돌아갑니다. 아니 사실 얘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카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는 사실 미래에서 방금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가 얘기해줘서 오늘 여기서 내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미래 배우자라고. 저요? 얘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아, 얘가 얘기를 했어요. 아, 20대 친구는 귀여워서 봐줬는데 30대는 안 되겠더라고요. 본인한테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X가 나온 거지? 거기서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무리한 멘트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갖고 온 편지를 여기 넣어놨어요. 오늘의 증거입니다. 자물쇠 한번 열어보실래요? 어찌나 확실하게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두 분이서 사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내 이름 써도 되고 이모티콘 좋아요. 자물쇠도 해주시면 이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자와 그렇죠, 자물쇠가 그렇죠. 되죠. 근데 우리가 다 친해져서 신혼여행 코스를 막 대신 짜주고 막 그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행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였는지 본인이 정해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요? 오케이, 하와이로 갔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콘서트를 봤어요. 콘서트 예매를 본인이 직접 해줬단 말이에요. 잘 모르긴 할 텐데 콜드플레이, ACDC, 스파이스로 갔어요. 여기 스파이스 걸스 그리고 우리가 엄청 고층 호텔이었거든요. 거기서 위스키 혹은 초코우유 둘 중에 하나를 마셨거든요. 제가 원래 위스키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엄청 유명한 배우를 만나요. 브래드 피트, 윌 스미스, 조니 뎁,
킴 카다시안 이렇게 네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브래드 피트가 브래드 피트 부장 비밀번호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호텔 야경을 봤는데 몇 층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한 53층? 53층이요? 엄청 높네요. 1호부터 9호까지 어디 몇 호였을까요? 4호? 그럼 몇 호예요? 5304호? 지금 일단 안 열리는 거 한번 열어봐요. 안 열리죠? 확실히 안 열려요. 5304호 여기 줄에다가 한번 맞춰볼래요? 5300? 오!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열어서 한번 꺼내주세요. 뭐요? 저기 한번 꺼내주세요. 어디로 여행 갔어요? 하와이! 하와이 여행 갔죠? 누구 콘서트 갔다고요? 스파이스걸. 우리 뭐 마셨어요? 위스키. 위스키 마셨죠? 마지막 영화 배우 누구라? 브래드 피트! 와! 브래드 피트! 와! 명을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트를 좀 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 이제 촬영 끝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네. 전 자만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B 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자 먼저 20대 마술사 심사 평을 10대 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플라팅이 처음이었는데. 오 심쿵.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하지만 마술은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럼 됐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마술사분들을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플러팅이 됐는데 아 진짜 선을 넘을랑 말랑 넘을랑 말랑 하면서 이제 끝까지 좀 지켜주시긴 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30대 마술사 방금 하신 마술들은 한 번씩 유튜브에서 봐본 거라서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다시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누른 이유는 너무 과도했다. 10년 뒤에 결혼할 거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수이지 않았나. 저희 채널에서 잘된 컨텐츠거든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마술에 빠져들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오히려 10년 뒤에 결혼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니까 괜찮았어요. 애초에 너무 허구니까. 네, 너무 허구여서. 자, 그럼 결과를 공개합니다. 3, 2,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뭐 이겼다. 네. 잠깐만요. 찬스 쓰겠습니다. 와! 쓰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찬스란 패배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찬스를 사용하면 마술을 한 가지 더 선보여서 대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단 찬스는 팀별로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꼭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뭐라도 해야겠구나. 뭐라도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거 가져왔어요. 여기 이런 백지 카드입니다. 좀 특이한 카드예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뭐 이렇게 막 비벼도 돼요. 아 뒤에도 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사인 한번 해주세요. 사인 한번.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20대를 네. 부르신 심사위원 두 분을 공략하고 계세요. 꾹 잡고 계시면 돼요. 아무도 못 만지게 잡고 계셔야 돼요. 일단 뭐 카드 낼 테니까 멈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멈춰. 어, 오케이. 좋아요. 가져가시고. 한 장. 좋아요. 중간에 좀 넣어줄게요. 넣어줄게요. 아무도 못 만지게 꾹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잘 갖고 있는 거 맞죠? 여기랑 여기랑 어떤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마 이게 빠졌을 거거든요. 열어서 카드 한번 찾아주세요. 진짜 없어요. 갖고 있던 거 맞죠? 봉투 뚜껑 열어서 한번 꺼내볼게요. 오, 우와! 오, 우와! 라인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우와! 우와! 그럼 3, 2, 1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뽑히면 진짜 두 번 죽는 거야. 3, 2, 1! 와! 이 30대 분이 진짜 묘한 게 반전의 반전의 매력을 가진 마술사님이 아닌가. 찬스 마술로 했던 카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얘들아! 나 이거 했어! 스티브! 찬스! 너무 이기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찬스 안 쓰시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기려고 후배 이기려고 어이구 진짜 거기서 제가 찬스 쓸 수 있었지만 뒤에 친구들이 잘할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드리자 추하다.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추하더라도 이기는 걸 선택할 겁니다. 저는 상대가 꼬맹이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번 대결은 클로즈업 매직입니다. 20대 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우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한지우입니다.
지우 씨는 트렌디하게 마술을 끌고 나가려는 진짜 4세대 마술사이기 때문에 요즘 더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rom Korea, 지우 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마술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진 않은데 완성이 아니어서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손놀림 자체가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작곡하는 것 자체가 좀 멋있었고 그런 작곡한 거를 마술에 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본인의 인생을 완전 갈아 넣으신 거잖아요. 그 시간에 감동했다. 깔끔하고 화려한 손놀림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지우 마술사. 하지만 그 상대는 칼리님은 저번 컨텐츠에서 했던 10대 vs 40대에서 나왔던 이노랑 기석이라는 친구 그 둘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다. 무려 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10대 클로저 마술사 대표 이기석, 대한민국 탑클래스 류 마술사를 이긴 10대 대표 이인호, 그들의 스승이 이번엔 30대 클로저 마술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0대 30대들의 빅매치. 전 월드 챔피언에게 겁도 없이 덤비는 현 월드 챔피언. 은퇴한 사람한테 질 생각 없습니다. 에데나 잡아봐라.